Today, we are going to study some English sentences. With my book, chapter 19, basic sentences. Page 60. So please listen to what I'm telling you first, and then and after that, let's read the pages all together.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Yeah,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Yeah. I have two sisters, one older and one younger. I have two sisters, one younger, one older and one younger. Yeah.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언니 두 명 있는데 둘 다 늙었어. 나보다 늙었어. 나보다 나이 많아. 늙었어는 물론 아닙니다. 나보다 나이 많아.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해석하고 우리 듣는 데는 아무 어렵지 않아요. 요 문장은 순수하게 스피킹을 위한 겁니다. 왜냐면 다양한 표현들이 있겠죠.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체크하실 부분은 anoth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이게 우리가 보통 아는 통상적인 교과서적 표현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 문법상 이거를 어를 하나 생략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돼요? I have an older sister and younger sister. 어떻게 돼요? I have an older sister and younger sister. 어떻게 돼요? 지금 어가 두 번 들어가서 아 복잡해 하나 빼면 안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요거는 문법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예, 왜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이니까 뒤에 영하고는 걸리니까 안 된다. 그거는 사실 어의 지금 소리 문제가 아니죠. 근데 바꿔가지고 네. 만약에 to 뭐라고 뭐가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I'm a tour guide and translator. 하면 어떻게 돼요? And 자 그건 어때요? 그건 됩니까? I'm a tour guide. I'm a tour guide and tourist. I'm a tour guide and translator. 어떻게 돼? 자 정답은 됩니다. 예, 정답은 됩니다. 지금 왜 모르고 계시냐면은 아이고. 자 요거는 자 요거는 이제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여기는 이제 요거는 혹시 알고 계신가 해가지고 이제 물어봐 안 됐다는 자 자체 설명이 되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나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A and B 하면은 A는 동시에 B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라고요, 하나. 그 두 가지 특성이 있죠. 그게 근데 한 개예요. 한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이건 굉장히 수학적입니다. 오늘 타이즈 선생님 저희 광고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네. 물론 교재도 좋아합니다. 그 교재도 좋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표현이 필수 표현을 넘어가지고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더 급한 간단한 영어들이 급한 사람한테 이제 뭐. 자 미국식으로는 어떻게 말할까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고 이제 조금 좀 초보이신 분들한테 조금 비추를 했던 거지 그 교재나 의도, 뭐 흥미도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의도도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한국어는 굉장히 뭐 좀 광범위하고 좀 두리뭉실하고 좀 이렇게 뭐 어떤 뭐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분명히 붙였어요. 영어는 칼같이 잘라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의미를 명확히 나눈다라고 했죠. 그 얘기인 즉슨 수학적인 논리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앞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중학교 1, 2학년 때 요걸 했어요. 맨투맨도 나옵니다. 맨투맨 앞장에 한 1, 2장 정도에 보면은 요게 나옵니다. 가지고 자, 그럼 아까 그걸로 가볼게요. 자, 문법적으로는 가능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잘못된 거 아닌데 어를 하나 뺄 수가 있죠. 문법적으로는 나이가 많으면서 적은 그 말이 안 되죠. 어느 논리상 안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어가 한 개, 두 개의 명사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개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an older sister and 뭐라고 할까요? And 좀 간단한 말로 봅시다. 너무 길어지는 거 같아. 자, 섹스란 말로 써요. 뭐 용어 정도는 성차별적인 용어는 아니겠습니다. 남성한테 쓸 수 있으니까. And, 자, 이렇게 형용사를 불렀어요. An older sister and sexy sister. 일단 이래도 조금 사실 이상해요. 왜냐면 동시에 이걸 이뤄낸다고 그래도 형용사 형용사잖아요. 그러면 명사를 하나 빼줘야죠.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해도 성립은 돼요. 성립은 돼요. 물론 이렇게 잘 맞아. 언어 논리상으로도 되고 문법적으로도 돼요. 그냥 sexy older 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and 안 넣어도 되고 and older and sexy 이렇게 넣어도 되고 older, sexy and bad.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 같은 경우는 자 an older and younger sister 구조 맞았어요. 네, 원어민들 말하면 습관하고도 맞았어요. 그런데 언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네, 무법적으로 되고 안 되고와 또 언어 논리상 되고 안 되고는 그대로 일치하진 않는다. 아이고, 말씀드리고. 이거 정리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I'm an English and I'm an English and Japanese teacher. 하고요. I'm an English teacher and a Japanese teacher. 하면 두 명이 돼요. 이거는 또 틀리게 됩니다. I'm이니까. 정리됐습니까? 네. 두 명 있어요. 두 명인데 they are English teacher and Japanese teacher.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아, they are 아, 앞에 teacher 주어야 써야 되나? 무슨 they are English and Japanese teacher. 자, 요거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영어 선생도 되고 일본어 선생도 된다는데 여기서 뭐가 부딪히냐면 데이랑 어가 또 부딪히죠. 불명확한 여기서는 맞냐 안 맞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명확한 문장이라서 이거는 또 X가 되겠습니다. 예, 데이인데 어가 나왔어요. 근데 벌써부터 성립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 나왔는데 teacher로 갈 수도 없고 예. 그런 문제도 생겨요. They are an English teacher and a Japanese teacher. 제가 아니네요. 이건 맞습니다. 왜냐면은 해가지고 둘 단수 그래서 they are 된 거죠. 그러니까 they are black one and blue one. 가능한 거죠. 단수 두 개 합쳐서 they are 썼다. 오케이 조금 설명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라고 하는 게 교과서 대표인데, 그러니까 요 첫 문장 같이 잘 말 안 합니다. I have two sisters, an elder and a younger, and old one older and one younger. 네.
네. 자, 요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요것도 가능합니다. One is older and one is younger. 예.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거나, 꼭 the other가 the other나 another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법칙이 아니에요. 예. 우리 교과서는 one, the other. 그것만 쓰느냐 되는, 그것만 써야 되는 줄 알았죠. 아니라는 겁니다. One. 그것도 상관없어요. No problem. 예. 다만 the other 해주니까 좀 더 이제 명확한 느낌은 조금 더 나죠. 예. 뭐 둘밖에 안 되니까 문제 안 됩니다만 사실.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I have two sisters. Yeah,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구나. 여기서 저 다시 한번 우리 쟁점이 되는 부분요. 비동사 생략이죠. 비동사 없이 문장 아니고 구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형용사만 쓰고도 명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One older, one younger, both older. 그래서 S는 좀 비동사가 없기 때문에 자 one older를 한 개 구로 봐야 될지 one older가 one is older, older일지는 물론 그거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에 초점 맞추셔야 됩니다. 해석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듣기도 문제가 안 되죠. 한번 해볼게요.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Yeah,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Yeah, I have an older sister and a younger sister. I have two sisters. I have two sisters. One older and one younger. I have two sisters. One older and one younger. Yeah.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I have sisters, both older.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I have two sisters, both older. Okay, good. 자, 15. Okay, listen to this first. Have you ever been to Disneyland? Have you ever been to Disneyland? 예, 여기 to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패턴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Been to가 이제 교과서적인데요. Been to 정도 들을 수가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만 나올 거예요. Have you been to Disneyland? 이렇게도 나옵니다. 예. Have you been to Disneyland? 그러니까 뭐 들어가고 끝나요. 그러니까 약간 반박 정도 뭐가 들어갔구나라는 느낌만 주고 to도 안 들려요. 그런 경우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to가 다양하게 발음될 수 있다는 정도. 지금 뭐 문제는 없겠죠. 그 해석에는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s? Have you ever seen? 네.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Yeah.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Miles Davis? 저 지금 이제 listen to 아까 제가 to가 다양하게 이제 다 발음이 되고 다양하게 이제 음가가 처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Listen to 하고 listened to가 실제 어떻게 들리는가? 물론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패턴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listen to는요, listen으로 많이 빠져 listen to me는 강조할 때는 to me라겠죠. 예. listen to that. 그 정도라고 지나가요. 그러면 N이 발생하네요. Listen not. 이렇게. 예, 심지어 that 맞아도 not 되고. Listen not. 예. There 마찬가지로 that도 that 같이 들립니다. 예.
TH 제대로 발음을 안 하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요, 똑바로 발음을 안 한 거죠. 근데 다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이상 야 똑바로 말이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으스는 나. 네. 그래서 의가 되는 반면에 드가 들어가는 경우는요. 네. listen to listen. 네. 두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강발음으로 쓰요. listen to. 그러니까 과거 이게 과거인지 아닌지 이것만 들으면 모른다. listen to. 그러니까 have you ever listened to 이렇게 곱게 안 해줍니다. 또, 그럼 그렇게 전부 말 안 했나?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말씀드렸듯이 Canadian English, 그 다음에 강의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뉴스 방송 중에 뭐 영국 사람들 막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렇게 좀 이렇게 끊어서 했던 사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미식 경우 같은 경우는 listen to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는 T가 이겼죠. T가 나왔죠. listen.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예. 그럼 과거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요. D가 이긴 경우 있어요.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아 그것도 꼭 이기는 게 아니죠.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예, 그렇죠. 왜냐하면 to 자체가 강세는 안 받으니까 to라고 하는 게 너무 세죠. 그러니까 오히려 D가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Yeah. Have you ever listened to that? 예. 네. 네, 이해되십니까? 그래가지고 다양한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결국 이것만 듣고는 이 부분만 듣고 와 드였는지 아닌지 가려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이거 가지고 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안 들려가지고. 예. 근데 부분 정확히 듣는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예.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발음을 자체를 안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Disneyland? Have you ever been to Disneyland?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wo 없습니다. 이건 Two 없습니다.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Have you ever seen Picasso's Three Dancers?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예, listen to 해서 너무 끌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Have you ever listened to Have you ever listened to anything by Miles Davis? 예, 방금 들어보셔도 돼서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listen to로 했는지 listen to로 했는지 알 수 없죠. 예. 16. I have to make a choice. I have to make the deadline. I have to make the deadline. Yeah, make the deadline. I have to make the deadline. I have to make the deadline. Yeah.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I have to make more contribution. I have to make more contribution.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Contribution. 이게 이제 요 때는 한 가지 공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A contribution. 예, 이거 조금 고민했었는데요. 주상
구체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문장들 저도 이렇게 따오면서 여기 출처도 써놨습니다만 따오면서 이제 제가 좀 틀렸습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Sorry. 제가 좀 공원이라고 하면 되게 추상적이죠. 여기서 a contribution은요. 지금 구체화됐죠. 구체화돼가지고 뭔가 이제 사물화된 공원이란 뭘까요? 네, 사물화된 물질화된 공원이란 돈? 돈이죠.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만들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네, 그래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to the project의 contribution이라는 걸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향한 contribution은 뭘까요? 프로젝트를 향한 contribution이란 뭘까요? 투자? 그렇습니다. 물질적 지원. 네. 그럼 이 공원이란 게 이 프로젝트는 투자해야 합니다,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지원금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요거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물질적인 뭔가를 이제 들이붓는다는 얘기죠. 요거는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공헌이라고 하면은 추상적인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럼 관념이죠, 공헌이라는 거는. 우리도 기여했다랑 기여금하고는 천지 차이죠. 내가 뭔가 기여했다랑 기여금 냈다랑 천지 차이. 눈에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어가 들어간다는 거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회계상 전산상의 숫자라고 할지라도 구체화된 물질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용어의 논리성이고 명확성입니다. 더의 컨트리뷰션도 제가 다음엔 예시로 좀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논리적일 거라고는 제가 좀 믿고 있었습니다. 기여해야 합니다. 이러면 기여한 건지 모르는데 contribution하는 뭐 그 얘기라던가 시간 같은 것도 되는 거예요? 시간은 제가 그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그 시간도 조금 관념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A time 쓸 때도 있고 그냥 time 쓸 때도 있죠. 네, 요거는 그러니까 노력과 시간이라고 하면은 요건 역시 조금 추상적인 걸로 가야 하는 게 영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물건 내지는 돈이 돼야 더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이버 상으로는 의연금이라고 지금 나옵니다만은 그 의연금. 예, 의연금이라는 이제 그 뭐 수제 의연금 뭐 이런 거 있죠. 돕기. 근데 그 글자에 매이지 마세요. 예. 그 한 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지금 네이버 사전에 나온 것 정도는 한 가지 예시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 의연금인데 왜 기부금을 빼놨어요? 예, 그런 분들 지금 뭐 자주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계속 하도록 할게요. I have to make a decision. More of a contribution. 예. 여기 지금 좀 더 공헌을 해야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요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조금 근데 디테일하고 정확하지는 않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그가 돈 내는 거 공헌은 공헌이잖아. 그 뭐 틀린 건 그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a contribution이 단순히 공헌을 넘어서 좀 더 자세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I have, I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I have to make more of a contribution to the project. 네. 그냥 공헌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열심히 일하는 걸 생각하지 돕는다, 뭐 지원한다라는 생각은 잘 안 하죠. 네. 마찬가지로 제가 그 조금 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돈으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것들 자 한번 물어볼게요. 도네이션 뭐야? 도네이션. 그렇죠. 기부죠. 도네이션하고 도네이션 또 다릅니다.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면은 수학처럼 영어는 모든 게 수학은 아닙니다 말이야. 언어가 수학처럼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이란 게 가끔 튀어나옵니다. 이런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나를 알면은 열을 깰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어의 그런 특성을 모든 거에다가 그걸 이제 법칙화하려고 덤벼들면은 이제 영어를 못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그러니까 법칙은 있는 때가 있고 없는 때가 있는데 그건 명확히 좀 나눠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donation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school하고 school, the school 다르듯이 donation, donation 그리고 chemical하고 a chemical 가능합니다. chemicals도 가능합니다. 자, 원리를 아니까 너무 쉽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부심을 갖고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통섭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다소한 좀 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죠. 철학하는 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좀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이해를 통해 가지고 문법을 조금 더 심도 깊고 한창이 꽤는 강의를 한 경우는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거의 국내에서는 뭐 제가 수많은 강의 들어봤는데 이해하고 있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더라고요. 네. chemicals, a chemical, 화학 제품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화학물질. 화학물질. 그냥 한 가지. 그렇죠, 그렇죠. chemicals, 화학물질들이죠. 예전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텍스 문제가 이게 전체적인 이해보다 그 아주 세밀한 문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질문이 이만큼 긴데 1, 2, 3, 4, 5, 6, 자문 중 잘못된 것은 돼 있는데 거기 이제 chemicals가 들어가야 될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chemical로 돼 있는 그걸 골라낸 게 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다른 선생님들 보여드리고 저도 한번 틀렸던 것 같아요. 그 원우민 선생님들 보여드리는데 와 어머 너무하다고 진짜 이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영어 실력 측정하는 거는 아예 좀 너무한 이건 의사소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어학, 영어 연구가 되는 거지 의사소통 능력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좀 깊이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알긴 알아야죠. 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라이팅까지 하려면 a contribution, a contribution, 뭐, a donation, a donation, a chemical, a chemical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우 이거 너무 길겠네요. 요거 조금 잠깐만 쉬도록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